요정 의원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왜 한숨부터 쉬세요? 네. 아니, 저희가 좀 생산적인 얘기나 비례 지향적인 얘기로 시민 여러분께 찾아뵈야 되는데 자꾸 뭐 징계 한해 만에 이런 소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너무 송구해서. 네. 어차피 현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 네. 유호정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명계나 네. 반윤계에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강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혹시 그러면 그 1월이 돼도 탈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결국은 탈당을 하셔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다 그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 얘기로도 금태섭 의원이 하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네. 새로운 정당, 제3대 정당의 후보로 4월 총선을 지역구에서 출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유호정 의원께서. 그렇다면 결국은 탈당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러면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고 어쨌든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징적인 1번 비례대표 의원이시잖아요. 유호정 네. 의원이. 근데 네. 어쨌든 유출되게 된 거 아닙니까? 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공천에 있어서는 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유호정 의원의 그동안의 기존에 성실했던 의정 생활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선택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책임감 있는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은 관권이자 그 관심사가 그 유호정 의원이 어느 시점에 탈당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유호정 의원의 저거를 승계해서 다른 비례 의원을 또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계 시한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월 아마 말 정도 예. 28일, 29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탈당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 유호정 의원하고 좀 대화 채널은 계속 열려 있습니까? 아, 요즘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고요. 예. 네. 저는 뭐 간접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유호정 의원이 2월달 정도에 탈당을 하시게 되면 네. 그게 오히려 새로운 선택이라는 새로운 신생 정당에도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적절히 판단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유지한 채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에 참여해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월에도 1월에도 탈당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당에서는 비명계나 반윤계 의원들에게 비주류니 관도라고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1월 중 당원 총투표를 앞둔 가운데 그때까지 당적을 유지하며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하던 대로 그냥 운동권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누군가를 청산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2023년에 필요한 정치적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 구조 때문에 진지하고 재미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양당에 기생하지 않는 제3지대가 튼튼하게 새로 생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류 의원의 행보를 두고 해당 행위라며 비례대표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만든다는 외부단체에 참여하면서도 당적을 유지하는 건 의원직 혜택을 누리겠다는 행보일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당에 대한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류 의원이 자신 탈당하지 않는 한 출당이나 제명 같은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